생명의 삶 개관 스쿨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이 7권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총 5장으로, 베드로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 전서의 발신자는 예수님부터 페트로스, 게바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오늘 저 여러분이 살펴본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좀 더 색다른 면모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는 그의 고별 서신처럼 취급되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에 임박하여서 인생의 황혼의 무렵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과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시점은 거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로 황제 집권기 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작성된 시점도 거의 일치합니다. 바울의 순교가 있었던, 베드로의 순교가 있었던 AD 64년부터 68년까지 이 로마의 대박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 두 서신은 AD 64년부터 65년 사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가 쓰여진 곳은 어디일까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마가가 있었던 장소를 로마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인사를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함께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지칭하지 않을까라고, 은유적인 암호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지에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에 있듯이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밖에서 살고 있는 교회들, 즉 디아스포라들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 전서를 먼저 작성해서 이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뒤에 동일한 사람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는 베드로 전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로마 네로 황제의 고의적인 방화를 통하여 기독교 박해로 이어지는 로마의 대박해를 이미 예고하듯이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선을 행하면서도 그 억울함과 슬픔을 참으라고 말하며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애들에게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큰 통찰과 깊은 삶의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하며 그 선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6절,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고요. 7절을 보면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라고 말하며 주께서 선한 목자 되어서 돌보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통은 잠깐이니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핍박과 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모든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자고 위로와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볼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고별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은 베드로의 마지막이 베드로가 임박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체감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의 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엄중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유다서 말씀과 굉장히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 물질 세계를 더러운 것으로 보며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포함한 거짓 교사들에게 다시금 주의 날을 언급하며 주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유다서의 말씀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구약의 여러 이야기를 차용한 점을 보았을 때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관하여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날에 대해 말을 하며 그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가 이해한 시간과는 조금 저희가 아는 시간과는 다릅니다. 물질계의 시간을 의미하는 세속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주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의 날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날을 기억하며 걸어가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날을 기억하며 도둑같이 임할 것을 믿으며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세상의 광풍 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되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